지난달 기획 취재에서 잇따른 마을버스 사고 소식과 함께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서울시의회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 모두 경영난을 공감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을 놓고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박기용 기자입니다. 2004년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 해마다 적자 업체 수가 늘었고 지난해에만 138개 업체 가운데 60곳이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운수업체 인건비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지금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52시간 노동제에 따른 그 운전기사 수급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서울시의회가 마을버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는 재정 지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전체 마을버스 업체의 1년 흑자액은 135억 원이지만 지원금이 171억 원에 달한다며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일부 업체가 운행 시간을 줄여 적자가 발생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적자 업체의 경우 구청에서 인가하는 노선별 운행 횟수를 하향 조정하여 재정 지원액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반면 마을버스 업계는 적자를 낸 업체 가운데 일부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합 환승 제도로 마을버스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 환승이 많은 마을버스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과 운임요금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정 지원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환승 손실에 대한 일부의 보전만 해줄 따름이지 그것 또한 100%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차고지 등 업체 간 자원 공유와 운행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업계는 시내버스와 지원 예산만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소한도 전년도에 주내서 거기에 또 임금 인상분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는 그것이 정당한가. 토론회에서는 마을버스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지원금의 사용처부터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HCN 뉴스 박경입니다.